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이자 한류열풍사랑의 요정인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독립기념관에서 해서 굉장히 뜻깊은데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독립투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독립투사, 뭔가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인데 특히나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가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가짜 역사와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지키려 했고 또 지켰던 그런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류와 관련된 또는 한국 문화, 역사와 관련된 그런 강의 활동이나 이런 걸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 하면은 지금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1년쯤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리 한류열풍사랑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이렇게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한국 문화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한 활동들을 이제 한류 팬들이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는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40분 동안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뭐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전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그 2019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그때 4월 11일이니까 이때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SN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 강연회를 했었는데 독일 전역에서 오신 그 독일 동포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 임시정부에 대한 독립운동사를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 독립기념관을 가봐도 뭐 이런 거 팔잖아요. 많은 상품들을 파는데 거기에 나온 어떤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윤봉길, 안중근, 뭐 김구 선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몇 사람을 알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한 많게는 한 20여 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만 명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잊혀진 어떤 독립운동들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도 15,000명이 이제 넘어왔고요.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도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알려진 분은 사실은 뭐 유관순 한 분뿐이다. 또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 아니라고 하면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유관순 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병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진이에요. 근데 이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촬영한 근데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진은 남아있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저 아무개였고 모두의 그냥 이름이 그냥 의병이다.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배관 박은식 선생은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요. 국성이니 나라를 멸할 수는 있어도 의병을 멸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무명의 어떤 의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 역사를 지키는 활동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역사가로서 또 역사책도 만들어냈던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석주 이상용, 배관 박은식, 유인식, 김교헌, 이시영, 개봉우 선생, 예. 그리고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실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 훈봉대 장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개봉우 선생이 먼저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은 곳에 그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정말 작은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남북국 시대,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국 시대라고 해서 가야를 우리의 어떤 역사로 인정해서 삼국이 아니라 사국이다. 그렇게 역사를 전개했던 분이 이제 개봉호 선생, 신채호, 김정규, 김승학, 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어떤 그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를 얼마나 왜곡했는가, 그 왜곡한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려고 노력했는가, 독립운동가들이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정한론, 저 한국을 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죠. 그 일본 근대의 출발점이 바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1867년, 68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이때를 전후로 해서 대륙 침략의 야욕이 대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한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한론의 사상적 기반은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독립기념관도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요시다 쇼인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시다 쇼인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러시아 미국에 이른 부분 또한 조선 만주로부터 토지로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요시다 쇼인이 지금 앞에 책이 한 권 있잖아요. 저 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서기에 있는 뭐 임나일본무설, 과거에 우리 뭐 한반도 남부를 진주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본서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의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도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도 히로부미, 뭐 안중근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테라우치 마사다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에 의해서 그런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고 그 제자가 이도 히로부미, 야마타 아리모토 해가지고 테라우치 마사다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은 물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낭인 깡패들이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야쿠자의 전신 정도 되는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바탕이 되는 게 일본서기였고 일본서기에서 그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신공 황후라고 하는 임신한 여왕이 있었는데 369년에 한반도의 가야 지방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 그래서 562년까지 약 200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설을 머릿속에 넣고서 아 저 영토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것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그때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시 한번 정한론이 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만화에 묘사된 천상에서 지금 을사늑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천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보고 있는 이 여성이 그냥 바로 신공 황후죠. 그리고 옆에 보면 뭐 이토 히로부미, 아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못한 일을 너희 우리 자손들이 했구나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만화거든요. 그 당시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말살했는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등박문 뭐 그 이전도 있었지만 이등박문이 이렇게 합니다.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등박문도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규장각 사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한국사 레이타 후대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보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서고를 빼곡히 채운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0권에 해당되는 우리의 고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관했는데 이걸 테라우치 문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라우치 문고에서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몇백 권 정도가 이렇게 돌아왔고 18,000권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말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시정부의 핵심 간부들 뭐 사진이잖아요. 1919년 사진일 텐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바로 이 잘생긴 분이 바로 신익희 선생입니다. 신익희 선생. 신익희 선생이 1954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테라우치는 조선의 기록 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종로시대 서점을 비롯한 지방의 대소서점, 향교, 서원 그리고 양반 사대부가를 수색하여 단군조선에 관련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문정찬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사서 등의 분소 및 판매 금지 소동이 있었다. 테라우치 마사다께 똑같은 얘기입니다. 1910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급습을 하여서 범 51종 20만여 권을 불사르고 이러한 유해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고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처벌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증언을 이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문정찬 선생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백제의국음악의 이종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사학자 문정찬이다. 그는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들을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또 지시에 따라 식민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찬 선생도 직접 경복궁 마당에서 불태웠거나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남산에서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과거의 그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20만여 권이 압수 불태워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논문도 썼죠. 뭐 논문 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20만여 권이 아니라 10만 권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논문에서. 10만 권이나 20만 권이나 수없이 많은 우리 책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불태웠는데 그걸 가지고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부인하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은식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가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훈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훈이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 일본이 뭐 안 태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과 글자 하나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로 나가서 4천년 문헌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국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여서 망명을 계획해서 실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10대의 최천택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1912년에 직접 겪은 거잖아요. 17세에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소장한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여서 방과 후에 자필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한 편 찍어서 배부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250권 정도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때는 1912년이잖아요. 국사를 못 배우니까 국사책을 찍어내서 그걸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관원에 붙잡힙니다. 예. 일본 관원은 이란 합방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에 불태워버릴 때라 나 자신도 발각되어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혀서 10일 만에 그때 이제 뭐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석방되어서 무사했는데 그 뒤로 감시가 붙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때 보면 가가오 수색하여서 압수하여 불태워버릴 때다. 라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1910년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인 기자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데요. 독립기념관에도 이분의 그게 책이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고 해서 써있죠. 예, 독립운동의 진상 책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국사 박멸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산 문화를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 버렸다. 이런 문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이렇게 구류를 사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썼죠. 이걸 번역한 거는 임시정부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Collect 모아가지고 번 불태웠다. 뭘 불태웠냐면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에 관한 역사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3.1운동을 증언을 했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전부 책으로 써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 분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20만 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923년에 보면 조선사 편찬위원회 구로이타 고문이 있는데 대마도를 갔어요. 이 대마도를 가서 고문서류 6만 6천 매, 고기록류 3,500 매 정도 이것들을 은폐 또는 분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일본 학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나왔는데, 우리 한반도라고 써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그런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저 만주 땅에서, 그리고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 대마도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책들을 가져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간 책이 또 있잖아요. 분석, 불태우기만 한 게 아니라 강탈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일본 전역에 2940여 종의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문정산 선생이 얘기했을 때 51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하면, 아니 51종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너간 게 벌써 3000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다섯 군데 조사한 게 그렇다. 여기서 포인트가 다섯 군데를 조사한 겁니다. 그 이상을 조사하면 더 나오죠. 더 나오죠. 더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우리 고분들을 다 묘를 파헤쳐가지고 다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19년 우리가 3.1운동 만세운동의 함성이 드날리고 있을 때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나뉘어가지고 서로 분배를 한 거죠. 너는 고령 김해를 맡아, 너는 어디 경상도 어디를 맡아 해가지고 너는 창녕을 맡아 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학자들이 전부 나뉘어져가지고 우리의 유물들을 발굴하여서 극히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일본으로 운반해서 운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요, 여기 창녕 파갔다 그러잖아요. 창녕 박물관에 가보면 설명이 너무 유하게 되어 있어요. 파갔다, 파 가져갔다 이게 아니라 고분 조사를 했다, 이분이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발굴 양과 반출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유물들 중에서 가치가 있다. 누가 봤을 때? 일본인이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3년에 조선 보물 고종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용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보물 1호, 국보는 일본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국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물 1호가 숭례문이고 보물 2호가 흥인지문 동대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제가 임진왜란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승전문이다라고 해서 그 승전 기념문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 도로 정비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다른 서대문이나 이런 건 폭파가 됐지만 동대문과 남대문은 이것은 우리의 승전문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어서 파괴되지 않고 보물 1호와 보물 2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되었는데, 우리 뭐 문화재청이나 이제는 뭐 합니까? 국보 1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왜 그거를 갖다가 국보 1호를 빼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1호, 2호, 1년 번호를 밖으로는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냥 1호만 빼면 되거든요. 1호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까지 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1호에서 이걸 빼라라고 하는데 전체 그냥 일련번호를 숨겨버리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숭례문은 지금은 뭐 불타하기도 했지만은 국보에서 완전히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보 1호, 보물 1호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철거 위기에 놓인 숭례문은 임진왜란 당시에 전승계승문의 상징성 때문에 살아남았다. 흥인집은 역시 고니시 유기나가 소소행장이 입성한 문이라고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원래 있었던 팩트입니다. 일본 국내청 쇼르부 서른구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박상국 당시 한국문화유산 연구원장이 얘기했는데요. 이때 뭐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이 한국에게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어떤 책을 가져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숨겨놓은 그런 도서 목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국내청의 서른구 쇼르부가 여기인데요. 동경 근처에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고문서들이 가득 있고 이렇게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대부분 우리 강탈에 간 그런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고 있는 정창원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 동대사에 있고요. 그래서 동대사에 뭐 이렇게 동대사를 보고 뭐 사슴공원을 가시면은 북서쪽에 보면은 왕실 유물 창고가 있는데 텐트, 이게 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정창원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뭐 삼국의 유물 그 이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정창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달이 되면 그때 딱 한 번 열어요. 딱 한 번 열어서 한 50점,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정창원 유물이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금씩 보여주는데 거기서 뭐 신라, 가야, 백제의 그런 유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런 곳에 우리의 어떤 유물이나 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른구, 또 나라의 정창원, 뭐 이런 곳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역사서를 불태우고 강탈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한국의 역사를 조작해야 된다. 조작하기 위해서 없앤 거죠. 강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결국 영원히 식민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일본의 식민지였었다. 그때 너희들이 발전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지금의 어떤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마음속으로 조선인들이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임나일본부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의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하면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하고 싸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구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조금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한 임나일본부 학설이라고 하는 거죠. 참모본부.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참모본부에서 왜 역사를 갖다가 건드릴까라고 하는 건데요. 임나는 가야설을 주창한 것이 메이지 때 육군 참모본부다. 그래서 1882년 임나 고고와 임나 명고라고 하는 책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간행을 한다는 거죠. 가야는 한반도의 가야 땅은 임나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개토 태양 귀문이 발견이 되거든요. 발견이 되고 나서 일본이 특파를 하죠. 그래서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의 사코 가게노부 중위를 파견을 해가지고 탁본을 떠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소속의 역사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탁본을 떠온 게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나가시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이 있잖아요. 네, 비문의 어떤 그 모조품이 딱 세워져 있죠. 그래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본을 떴을 때 어딘가가 막 비어 있죠.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1면, 2면, 3면, 4면이에요. 2면, 2면에 이렇게 1행, 2행 이렇게 갑니다. 2면 10행이라고 합니다. 2면 10행, 그리고 3면 1행이라고 해서 그쪽에 완전히 싸그리 다 비어져 있죠. 이것이 뉘어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비문이 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저 부분만 저렇게 훼손이 되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신라에 들어온 외군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광개토 태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광개토 태왕이 내려와서 5만의 군사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다 싸그리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는 그 이전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50회 이상의 그 왜구들 또는 왜적들, 왜군들 이것이 쳐들어와요. 계속해서 뭐 도적질해가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싹쓸이 된 이 훼손된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 열도까지 정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싹 쓸어버렸죠. 없애버렸는데 거기서 쓸어버리지 않은 곳이 뭐냐면 저 노란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가라. 임나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용어는 왜 남겨놨을까? 결국에는 뭐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 임나가라는 대마도이거나 큐슈 북부를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뭐 계속 이것만 가지고 30분 이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있었던 박해도 태양 비문에 저 지워진 부분에 100자 이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냐면 일단은 외가 넘어갑니다. 넘어갈 원래 그 지워진 부분에는 이제 넘어간다. 넘어가서 쫓겨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대마도로 쫓겨갔다가 그리고 큐슈를 쫓겨갔다가 그다음에 뭐냐면은 광개토 태왕의 군이 어디로 가냐면 저 담노도라고 여기가 오사카잖아요. 오사카 있는 교토 있는 부분인데 거기로 해가지고 쭉 이런 진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광개토 태왕의 남정 과정이다. 그러면 이걸 지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웠잖아요. 지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은 어디까지 와서 가야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가야까지 쳤다. 그 한반도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외가 들어왔는데 외는 그냥 도망갔으니까 놔두고 그냥 가야까지 그냥 쳤다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까지만 쳤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광개토 태왕은 비문을 해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워진 부분이 뭐냐면 대마도로 건너가서 근데 지금 우리 학계나 또는 일본의 학계나 이 임나가라를 갖다가 쳤다라고 하는 그 임나가라를 어디로 보냐면 저 김해로 보거든요. 김해 금강가야로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임나가라 대마도이고 대마도를 치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큐슈를 치고 그 다음에 담노도가 있는 오사카를 치고 이런 과정이 거기에 이면 10행과 3면 1행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면서 뭐냐면은 가야는 임나라는 학설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는 가야라는 그 학설의 성립 과정을 보면 간 마사토모의 임나고 190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임나 강역고 1912년 가야 제국이 바로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 뭐 찌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보다는 같이 참여했던 그 사람 낭인 깡패가 바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한반도 남부 전역을 임나로 설정하고 세마스 야스카즈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음에도 그 뒤에 임나 흥망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국을 갖다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임나 흥망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나 칠국이니 임나 사현이니 기문대사니 이걸 한반도 남부로 비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쓰다 소키치나 다른 학자들은 저 정도,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기 경상남도 일부가 임나다라고 했는데 해방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방 전에 1944년 이 임나를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임나사를 강의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은 그 연장선상에서 몇 년간 계속 써가지고 뭐냐면 임나 흥망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마스 야스카드는 임나 일본부서를 1949년에 완성시키면서 임나란 어디냐 전라도 충청도까지 확대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이제 가야 고군군 등재를 이제 7군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남원인데 남원을 김은국이다 라고 하는데 남원 김은서를 주장한 사람이 이만희 시류가 처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했었죠. 그리고 뭐냐면은 합천이 지금 다라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뭐 한 30년 이상 다라국이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니까 이제 확정이 전 세계적으로 고정, 확정 또는 뭐 대못박는 짓이 됐다 보니까 이 들고 일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근데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합천을 다라라고 했고
그 인나의 지명인 다라, 그 다음에 세마스 야스카드가 합천이 다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학계에서 지금도 합천이 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남원 김문국 합천 다라고 삭제하고 등재해라, 이렇게 지금 이런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결국에는 임나는 가야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가야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병도 김정하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식민 일본 우익과 식민 사학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으로 지금 2019년에 부임하신 분이 신주백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 말송보아라고 하는 세마스 야스카즈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논문에서. 물론 그 이 논문은 2018년 논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료의 근거에 매우 정밀한 실증을 시도해온 말송 세마스의 연구 방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마스의 성실한 학술 활동을 상징하는 첫 연구소가 임나흥망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선도적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학문적 성실성의 바탕을 둔 학문 방법으로서 정밀한 문헌 고증을 내세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송과 세마스를 칭송을 했죠. 지금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독립운동가 연구소장을 거쳐서 독립기념관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현 독립기념관장이 이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역임을 했었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왜냐? 일본서기하고 안 맞는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문서는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는 그게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되었다.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그리고 신라 왕위 계승은 22대부터다. 아, 1대부터 22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마스 야스카즈가 신라의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엄정하다. 사료 검증을 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이제 문영왕릉이 발굴이 되면서도 삼국사기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박창범 교수님을 통해서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왕들의 그때 천문 기록이 전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기록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네무랑 때 뭐냐면은 신공항우가 쳐들어왔잖아요. 칠국을 정벌한다고 해서 369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네무랑은 인정 이거예요. 네무랑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니까. 그 다음에 그때가 백제가 근초공항입니다. 근초공항 인정. 그 이전은 불인정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일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사료를 얼마나 엄밀하게 검증을 했다고, 엄밀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초기 역사 답변 회피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모 교수는 신라 건국 시기는 말 못하겠다,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교수는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모 교수는 북한 삐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삐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신라의 초기 기록,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역사라는 게 이 일본 학자들이 네무랑부터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네무랑부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학계의 신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식민사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다. 테라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5년에 박은희 선생이 망명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명을 해서 역사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니까 뭐냐면 이 책이 막 유통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를 절멸시킬 방책만 강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책을 못 읽게 하고 뭐 국사책을 못 읽게 하고 없애고 자기가 불태우고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구설을 금압하는 대신, 옛날 서적들을 금지하고 뭐 억압하는 대신에 공명적확한 사서로서 대체하는 것이 보다 첩경이고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1916년에
조선 반도사를 편찬을 한다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그것이 뒤에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지금은 국사 편찬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다음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가면서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계기가 뭐냐면 3.1혁명, 3.1운동이죠.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억압했던 것,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면서 뭐냐면은 거꾸로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잃게 하자.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입니다. 뭐 7차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저 위에 맨 처음에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심상소학국사라고 써있죠. 심상소학국사라고 하는데 원래 심상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대에 있었던 명칭입니다. 이제 명칭인데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심상소학국사를 보면 일본 역사에 속한 한국사라는 것으로서 단군의 고조선은 가짜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식민지로,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식민지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역사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을 이제 소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게 이어지면 이런 책들로 가르치면서 1922년에는 1910년대 초반에 조선 교육령 1차가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 2차 교육령에서는 뭐냐면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일본어 교육 강화. 그리고 대학교는 좀 설치해줄게. 근데 이제 대학교를 설치하면서 뭐냐면 그래서 24년에 대학교가 설치가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24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제국대학이 붙었으니까 제국대학은 9개가 있거든요. 일본까지 합해서 8개는 일본 열도에 있고 1개는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겠죠. 그래서 일본어 교육 강화,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을 마련하고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고 뭐 일본어 습득, 일본의 문화,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의 제국대학이 있는데 게이조, 게이조가 경성입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의 전신 1924년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22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또는 뭐 16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무려 거의 5,000종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37년까지 이렇게 완성한 것이 조선사 35권, 쭉 보시면은 35권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이 되는데 37권의 사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 사료를 갖다가 신화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냐면은 단군은 신화다라고 해서 뭐 삼한시대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딱 되고 나서 뭐 하냐면 그때 당시가 미나미지로 총독인데요. 조선총독부 제7대 총독이 재임하면서 신사참배, 창씨개명, 한국신민화, 내선일체, 국가총동원법 뭐 이런 것을 반일본화하고 한국의 역사와 민족성을 말살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아 우리가 이제 조선사 편수를 다 만들어서 이 역사도 완전히 우리가 장악했어 라고 하면서 축하하면서 마지막에 딱 꽂은 것이 뭐냐면은 임나대가야 석비, 예, 임나대가야국 성집이라고 해가지고 고령에다가 이걸 갖다가 기석을 갖다가 세우죠. 그리고 이걸 누가 세우냐면 미나미지로 총독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사진을 딱 찍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에서 이걸 보내줘가지고 지금 국립중앙 아니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여기 뭐 2관 3관 사이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데 임나를 딱 지었습니다. 그때 임나를 싹 지어가지고 대가야 국성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임나가 가야라는 걸 확고히 해버린 거죠. 대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걸 딱 박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그때 당시로 보면 근현대사에 다 치중해버린 거예요. 조선 70%, 고려 15%, 그리고 삼고사라고 하는데 이 삼고사가 뭐냐면 거의 삼국에서 시작하고 신라를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군 조선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몇 권이 있죠? 한
아홉 권인가요? 아홉 종류가 있는데 국정 교과서 빼고 여덟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8종의 교과서를 다 찾아보면 7종인가요? 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사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상고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삼국 정도는 고대사라고 하고요. 상고사는 단군조선이나 그 이전을 얘기하는데 쪽수가 18쪽에서 3쪽이 줄었다. 18쪽에서 3쪽이 줄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지금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2021년의 현실입니다. 자,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독립국의 옛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회단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못 꾸게 만들겠다. 조선사 편수에 보면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서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 일본과의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 사료를 수집하고 사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의 일기까지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뭐 단군에 관한 이야기, 그 환웅, 환인 이런 이야기들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만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의 3인방 구로이타, 아까 대마도의 모든 걸 찾아가서 분쇄했다라고 하는 구로이타 고문 있죠. 이나바 이야기치, 그리고 이만이시류가 있는데, 이만이시류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중종 임신본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쪼아가지고 뭐냐면 석유환인이라고 만들었죠. 이게 쪼아낸 것이 이제 티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환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를 환인으로 바꾸어버리면서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있었다라는 신화 속의 3대 인물사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국사 교과서는요, 환인, 환웅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단 한두 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단군이 2333년 건국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동국 통감에 의하면 이 얘기만 나오고 환인, 환웅은 아예 이제 사라져버린, 그마저 사라져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만희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사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는데 이는 마치 20여 년 전에 나가 미치오가 만든 단군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한 것이다. 그래서 단군신화로 만들어버리죠. 아까 네다니엘 페퍼의 국사 반멸책을 한 페이지를 봤는데요. 또 보시면은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일본의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을 2000년의 역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뭐 영상이 있는 줄 알고 눌러가지고 꺼져버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원을 지금 2021년으로 보면 268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낮은, 작은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로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가 있는데요. 단군조선의 역사는 사실 명나라 사대주의를 겪었던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실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단군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뒤로 가서 위만이 나오고 이렇게 중앙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어져 버렸죠. 2000년의 역사인데 중간이 없는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초대 단군 왕건만 없애면 그럼 어디로 가냐면 한사군으로 가버려요. 이것만 없애면 아니 조선 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단군이 신화라고 하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위만조선 해가지고 위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들어와서 준왕을 깨부수고 위만 정권을 만들었고 한사군이 됐다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2200년 역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라토리 보라키치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뭐 나카미치오는 1897년에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건은 불교 신도의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했을 때는 그 좋게 보면은 이 신화 속에서 역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군을 신화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셨던 1921년 단군고를 통해서 이만희시류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게 되고 위만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기자의 후계자인 준을 쫓아내고 나를 빼앗았다라고 하고 그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지금의 일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한사군에서 시작을 합니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2021년에도 일본 역사서에는 한사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단군을 신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계가 그 결국에는 이 뒷부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사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만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걸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면은 일제가 사라졌음에도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조선사 편수회에 등재되었던 이병도, 여기 수사관보 시절, 그 다음에 촉탁 시절이라고 해서 이병도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도는 자신의 스승을 이제 요시다 도고를 따랐는데, 이 요시다 도고는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 조선 역사를 없애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않다. 조선 역사를 흔적까지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시다 쇼인이 아니고 도고는 와세다 대학에 유학한 이병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조선학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학술원이라는 것을 동경제대, 제국대학을 다녔던 우리 조선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학술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역사 철학 파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도라고 하는 거죠. 이병도. 예. 이렇게 맡았습니다. 맡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를 자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1945년 그런 그 파트를 맡았고, 그 다음에 54년에 진단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60년에 문교부 장관 학술원장, 그리고 뭐 이제 훈장까지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명은 신석호입니다.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며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의 수사관을 지냈다. 예, 광복 이후에 45년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국사관을 창설을 하고 46년에는 임시 중등 국사 교원 양성소를 설립을 하고 국사관을 설립을 하는데 46년에 바로 바뀌죠.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문교부 편수국장 쭉 해가지고 역시나 한국의 역사를 장악하게 되죠. 이병도 신석호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서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65년인가 수교를 하잖아요. 수교 이전에 학문적으로 먼저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1961년에 일본에는 계속 조선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조선학회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학회 좌장은 다카시 보루였고 그 다카시 보루는 이 10명의 한국학자, 10명만 딱 초대를 하거든요. 한국학자 1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조선학회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 한국학자들은 마치 고향 사람 만나듯이 기뻐하는 내색으로 반겨주었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서 서로 얼싸안았다. 이거는 뭐 이병도 선생님 직접 쓴 글입니다. 직접 쓴 글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게 인사했다. 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를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김용석 교수의 자서전을 보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여기가 경성 제국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를 하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스승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마스 야스카즈가 일제 폐망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월령과 같은 경성 제국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식민사를 보면 조선사 편수회가 있었는데 아까 국사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45년에 만들고 46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인가요? 일본사 편찬위원회인가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3.1운동의 사망자 수는 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독립기념관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한국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7,500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3.1절 기념사에서 그때 당시에 3.1운동으로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본 외무성의 직원을 누군가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의를 했죠. 우리나라에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논쟁에 있다, 논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견이 아직 분분한 어떤 사망자 숫자인데 왜 그렇게 공표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서 쪽에서는 뭡니까? 한일 관계 사료제 6,800명이 사망했다. 3.1 운동 때.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역사 7,500명, 한국 독립운동 사략 6,600명,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나, 모르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학계라면 이걸 따라야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직계는 553명입니다. 국사편찬위는 어떻습니까? 934명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조선 총독부 쪽으로 기울었죠. 국사편찬위원회가 3.1운동 때 사망한 숫자가 1,000명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3.1운동 100주년 때도 이때까지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조선 총독부 통계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이때 이준열사가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도 보면 할복 군사라고 했는데 이거 할복 군사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거를 여러 차례 조사해가지고 결국엔 할복 군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왜 이런 결론을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파인 후산오신이라고 하는 낭인 깡패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낭인 깡패도 그가 이제 역사로 가야는 임나다, 임나는 가야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국사편찬에는 방대한 문헌고증과 문헌비교와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해서 얻은 빛나는 연구 결과다 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신주백 교수가 또 나왔는데 예. 이분이 왜냐면 설민석이 이제 그 학위 문제로 좌천됐잖아요. 방송에서 빠지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에 많이 출연합니다. 이제 뭐 공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봉오동 전투를 얘기할 때 봉오동 전투에서 157명이 일본군이 죽었다. 이게 우리 쪽의 통계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 통계, 일본군 통계는 뭐냐면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사망했다는 그 문서를 신뢰하는 쪽이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주백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시 보기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 독군부가 대통일적으로 결속하지 못한 내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싸움이었다. 이게 원래 일본 학자가 먼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승리하고 나서 결국에는 뭐 해가지고 자유시 참변을 다 깨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전개에서 내적으로 싸웠다 이거예요. 싸운 거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본 학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일본 학자 더불어서 이런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일종족주의의 있잖아요. 이영훈, 정암기,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정암기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최근에 그런 발언 내용들은 내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런 내용들은 이영훈 교수나 정암기 교수의 일반적 학문적 견해다. 아, 이 사람들이 일반적 학문적 견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도 이런 부분이죠. 이영훈 뭐 그리고 정암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일관된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학계에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1922년에 그 소련의 소련의 레닌의 어떤 초청으로 이렇게 가죠. 거기서 이제 소수민족 결의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이죠. 이분이 같이 내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그분이잖아요. 그 봉오동 전투에서 갑자기 이름이 최운선 장군의 형인데 누구죠? 최진동 장군. 최진동 장군이라는 게 2년 전인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예전에 보면 홍범도 장군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분이 누구냐? 러시아 사람이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최진동 장군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레닌에게 받은 총이 있죠. 혼자 받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친한 사람이니까 찍잖아요. 이렇게 찍거든요. 내적 갈등이 있었다. 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해하고 결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이때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 최운산 장군, 바로 그 최진동 장군의 동생이죠. 그 제가 봤을 때 이분하고 해가지고 최운산 삼형제로 보여지는데 이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최운산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얼굴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학계에서 이러한 어떤 일본 학계의 그 견해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래서 이 단군을 신화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뭐 송호정 교수는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해 버렸다. 고조선이 국가가 형성되면서 곧바로 멸망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선총독부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 그건 단군은 신하다. 단군을 부인하고 단군을 허구인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위만이 있었으니 한사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바톤터치해서 4세기에서 6세기에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 그래서 600년 또는 위만까지 합해서 연나라 사람이라고 하니까 600년에서 700년 동안 너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일 때 발전했으니 지금의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경영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뭐 타율성론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서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420년이 있었다. 그다음 임나일본부가 200년을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이제 교과서를 했습니다. 19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까지 썼던 교과서예요. 국사 이병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낙랑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202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낙랑이 있죠. 조기가 낙랑이에요. 근데 BC 108년부터 해서 313년까지니까 420년이죠. 연도표에 420년을 표현해놓고 그 낙랑이 어디 있었냐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삼한실이라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낙랑이라고 써놨죠. 그럼 한반도 북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420년간 낙랑이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지금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죄됐잖아요. 대국민 사죄됐습니다. 뭐랬냐면은 중국관을 만들어놨어요. 중국관을 2층인가 3층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1억인가요? 예산이 1억인데 6분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삼국지의 위나라가 저 충청도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죄를 했다고 실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420년 동안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중원의 국가가 바뀌잖아요. 전한에서 진에서 후한에서 위나라를 바뀌어요. 그 위나라가 220년에서 265년 동안은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때도 식민지여야 되잖아요. 이때도 한사군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420년 동안 식민지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중원의 그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는 국가는 계속 바뀌어요. 진한 후한 위나라 서진 이렇게 바뀌는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려고 하니까 뭐냐면 위나라일 때도 식민지여야 되니까 그 위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의
북부까지 이렇게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죠. 원래는 지금 학계의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47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동북아역사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도에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 위나라예요.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실제로 221년에서 265년에 그대로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번 사죄한게면 이것도 사죄를 했어요. 이 지도에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나라가 한강 2부까지 지배한다. 한사군이죠. 한사군. 한사군의 핵심 지도인 망남군이 420년 동안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사죄를 했잖아요. 이렇게. 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이걸 갖다가 질타를 하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했으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낭낭 지도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예. 자신들, 그게 실수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도 왼쪽 1번처럼 이병도의 국사대간에 이렇게 썼다면 지금의 교과서도 그대로 낭낭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중학교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낭낭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삼한 가야 등과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했다. 창구 역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교과서는요, 2021년 똑같은 건데요. 421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400여 년 동안 존속한 낭낭군이라고 소제목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 군현을 설치했는데 그 한반도 북부 땅에 존재했다. 이게 해냄의 유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구글에서 한 다이너스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지도들 이게 다 이 지도에 대해서 반크가 다 조사를 했어요. 반크 아시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있잖아요. 거기서 한나라 이 지도 다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학계는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학계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크만 무작정 그냥 항의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다이너스티 이렇게 한강교역까지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고 검색해보면 다 이런 내용이죠. 한나라 제국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한강이 한나라의 그거 아니냐라고 한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한사군을 표시할 때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왜 저렇게 표시를 하냐면 한나라가 400년 동안 저기 지배하고 저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이 임나가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 임나가 들어가는 땅을 제외한 것까지로 내려와 버렸어요. 일본의 모든 교과서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과서는 한나라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의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2017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파공정이라고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2016년에 전파공정,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중국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놨으니 이제 전파해야 된다. 근데 2017년에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근데 그 한국은 뭐냐면 남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다. 예. 그래서 남북한이 전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미국하고 뭐 필리핀, 홍콩 뭐 이런 데 그 이제 역사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계신 분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었어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는 LA에서도 듣고 홍콩에서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뭐냐면은 시진핑에서부터 저 아래쪽에 대학 중국의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역사가 맞다라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무관심하거나.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무설의 왜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마즈 야스카즈가 아까 1949년에 임나 흥망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9년 신공항호 49년조인데요. 여기 보면 칠국을 정발했다고 나와요. 신공항호가 칠국을 정발했다고 나오는데 그 칠국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우리 학계 이 세이마즈의 위치 비정하고 우리 지금의 가야사 학계라고 할까요? 그 학계의 위치 비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그잖아요. 창년을 비사발 김해 가보면요. 남가라라고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남가라. 남가라하고 이렇게 가라하고 틀리거든요. 김해는 남가라가 아닙니다. 하마는 아라가야 또는 아시랑국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썼는데 알라라고 하는 건 일본 열도에 나와요. 근데 그걸 합치해서 하마는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라국이라고 하는 다라라는 용어는 수십 개가 일본 열도에 나옵니다. 근데 합천에 다라리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예,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합천은 다라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계가 위치 비정을 확고히 시켜주고 이걸 가야 유네스코의 고분군으로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계는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나 뭐냐면은 임나는 가야다. 그리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선학회를 이끌고 있었던 조선학회 다카시 토오루 있잖아요. 다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학계를 평할 때 자신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학계는 일본인들이 깔아놓은 그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제시기의 조선연구와 금후의 한국에서의 조선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다. 단층 아시죠? 서로가 이게 갈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레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서 성삼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이 이제 일본 교과서가 왜곡됐다고 하니까 그 왜곡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돼도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한번 들춰봐라.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 이런 대책 과장, 반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성삼재 교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몇 분쯤 남았나요? 시간.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면.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예. 빨리 끝내면은. 한 15분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정도? 예, 예. 4시 전까지만. 4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을 국맥의 시작으로 본 독립운동가인데요. 이제 삼국유사가 임진왜란 때 약탈을 당합니다. 각도 기요마사가 가지고 왔죠. 약탈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걸 삼국유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삼국유사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던 초기 판본은 사라지고 뭐 경주에서 이렇게 새로운 판본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강탈해 갑니다. 강탈해서 이제 도쿄로 가고 그게 나고야로 가고 뭐 이렇게 삼국유사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나고야의 호사문고에 보면은 이렇게 가져온 것을 일왕에게 바친 게 있어요. 그 서적 목록 중에 삼국유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삼국유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서른부, 그 다음에 정창원, 그 다음에 여기 나고야시에 있는 바로 이 문고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국유사가 사라졌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을 침탈하다 보니까 이 한국을 알아야 되겠다.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조선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삼국유사를 일본에서 발간을 해버려요. 그게 1904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삼국유사를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석유환국, 원래 국자가 이제 구술옵자가 들어가 있는 국자거든요. 근데 인쇄를 하면서 이거는 환국, 나라국자다. 라고 해서 나라국자로 이렇게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치보이 쿠메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만희시비의 스승이에요. 근데 스승이 석유환국으로 해버렸으니, 어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이만희 시류가
이거를 석유환인으로 내버리는 거죠. 석유환인으로 1926년 경도 제재군으로 해서 석유환인으로 바꿔가지고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라고 이만희 시류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배달조선의 친천역 왕조사가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성립사였던 것이 신화의 3대 인물사로 바뀌어버리는데 실제로 한국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많습니다. 삼성기상, 삼성기하, 삼국유사, 아까 보셨던 정덕본, 또는 중종, 조선 중종 임신본이고요. 이제 명나라 황제가 정덕이니까요. 중종 임신본이고, 태백일사 35제본기에도 한국, 태백일사 황국본기에도 한국, 약천집, 풍암집화, 수산집, 유원집, 해동학부, 관암전서 이런 거에 한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나 한국이라고 얘기했죠. 1936년에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은 한국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국맥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정부가 생기면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맥이라고 할까요? 국통맥이 딱 끊어진 게 언제냐면 1919년 임시정부가 생겼으니까 9년입니다. 9년. 9년은 끊겼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의 당강 해석에 보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국은 무슨 연유로 한국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수환 선생이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보면 석유 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국과 한국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환은 광명이니 후세 광명이세의 유전이 이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운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가 막 일본 가담해가지고 싸울 때잖아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환국이 창립된 이래 부여,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등 대한민국으로서 5000년의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그러니까 환국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국을 환인으로 써가지고 조선의 옛 사서들을 장난 삼아서 불전의 말로 바꿨다, 불교도가. 그래서 이건 약간 이련 스님을 좀 질타하는 말이죠. 그리고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환국이라고 하면 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에서 취한 것인데 광명의 본원지인 동방 땅으로 거기서 이제 환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사의 어떤 9000년 국통맥, 그때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5000년의 어떤 역사에 처음으로서 이제 환국을 얘기했지만, 왜냐면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달을 이제 알린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많이 이렇게 들었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배달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보면 이렇게 씁니다.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의미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야 이걸 쓰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달은 밝은 땅이다. 밝게 살자, 배달, 박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달족, 박달족, 광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제시대에 보면 우리를 배달족이라고 했어요. 또는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달 학원도 만들었었죠. 오른쪽에 보시는 신규식 선생, 신서구 선생, 반제 신채호 세 명의 신이다, 그래서 삼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박달 학원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양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신서구 선생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봅시다. 망한 건 대한제국이잖아요. 제국을 빼고 대한민국으로 흥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백순 선생이 이제 이승만 정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배달사를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달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1921년에 김성학 선생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향이라는 책을 썼고 이원태 선생이 배달족 강력 형세도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김성학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력이고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에 구상을 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달촌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인들의 촌을 배달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얼빈 위에 있는 배달촌이 있었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날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라고 이제 김산이죠. 김산.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 교육에 있었다. 이상용이 대동 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역으로 기술한 사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길림성 통화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있어요. 1920년에 이 배달학교에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에 선생들이 7명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어떤 비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환단고기를 편찬한 계현 선생의 배달 우수기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압록강을 딱 건너가지고 거기에 요령성 단동시 관전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우수기를 설치했는데 이때 밀정 감영국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압록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서 이때는 굉장히 흔했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그래서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소각하고 계현 선생을 체포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현 선생의 어떤 사지가 이게 잘리면서 이제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목격을 한 14세 청년이 이율 선생이었는데 이 이율 선생이 해방 이후에 내려와서 대전에 사시면서 이제 후학들을 양육하고 환단고기를 1979년에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계현 선생이 초반부는 1911년에 30권을 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 이율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나라 이거 노래 단군신가 어화가라고 하는데 여기 배달나라라고 되어 있고 배달시족 배달나라 이건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의 옛날 그 초반의 어떤 애국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달시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 네,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이라고 쓰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는 굉장히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달이라는 간판 철거를 강요당했다. 3인이나 배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극진 가라대. 가라대도 가라가 가라국, 우리 가야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산 배달인데 최배달이라고 하죠. 어떻게 배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향의 대산과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1985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85년, 87년, 88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볼 때 배달의 기술하는 걸 한 20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올림픽 지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태어났던 분들은 배달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게 된 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름은 아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원래 배달 우리가 배달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500년이 넘는 1565년에 단군조선 이전에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악을 갈고 닦아 마음으로 전하노니 한민족의 지도가 되리라. 신시는 1500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2,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신 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시는 신시 배달은 15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알 수 있는 건 환단고기를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1911년에 편찬을 할 때 홍범도 장군이 자금을 댔잖아요. 오동진 장군하고 자금을 대서 30권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낸 배달신시 환웅청구 등의 기록은 삼흥유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숱한 문헌들의 신시 배달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유물적인 그 유적의 근거가 나오잖아요. 홍산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의 문명 홍산문화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홍산문화 유황문명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20여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을 외운 독립운동가들. 천부경은 환단고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천부경 81자가 들어있습니다. 9000년 한민족의 최초의 경전이다. 인류 문화사의 최초의 경전인 81자의 우주수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쭉 전수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마고 할머니부터 환인천재,
한웅천왕, 한웅천왕이 신시혁덕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그때 신시혁덕이 처음으로 그 사슴의 발자국을 가지고 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만들어서 그 글로 천부경을 써라 라고 해가지고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부경이 글로써 완성이 되고 그게 이어져가지고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해서체인가요? 이게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81자가 내려와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수경로가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천부경을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보시면은 뭐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40년대에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서적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이 천부경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경 요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1905년에 각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각석에 보시면 천부경의 첫 다섯 글자 일시오시일이 나오죠.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일적식거라고 해서 중간에 나오는 핵심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은 천부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 천부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이 각석에다 새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905년이고요. 단군교회에도 보면 천부경이라는 것이 이미 1913년에 나옵니다. 1913년에 천부경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건 그 이전에 천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초관본이, 한단국의 초관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1920년에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해서 정병호 선생의 여기에 천부경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150개 이상의 대학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이 정신철학 통편이. 그러면서 천부경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게 1920년입니다. 그래서 1920년 그리고 1921년에 단군교회 단탁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오동진, 홍범도, 최시흥, 이덕수, 이용남, 여운형, 이유왕 뭐 이런 분들이 천부경에 대한 예찬 글을 남겼어요. 뭐 몇 가지만 보시면요. 천부경을 암송한 독립운동가들 홍범도 장군 하늘 뭐 이렇게 있죠. 하늘이 베풀고 땅이 불러 오와 칠이 고리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있고 오동진 장군 쭉 해서 이런 어떤 글들이 천부경을 예찬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운형 선생 태허인 천지 사이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멸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용담 선생이 있는데 5대 단학회장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19년 몇 개월인데요. 발금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일제 감옥에 갇히어 낭낭하게 천부경을 외운다. 어떻게 보면 천부경을 외워서 그래도 19년 동안 살아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환한 달이 떠오르며 스스로 돈을 구하도다. 억만 번이나 읽어 가히 통하게 되니 조국의 독립운동 천부의 정신으로 말미암꾸다 라고 했는데 억만 번을 읽으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자, 단군조선을 지킨 독립운동가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그랬잖아요. 초대 단군왕검을 신화시했다. 승도의 망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냐. 단군조선의 위치는 어디냐. 북쪽이다. 이거죠. 이만희 시류는 이 단군신화라고는 북방 퉁구스 계통이고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해서 한민족 전체의 어떤 뿌리가 되는 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남과 북부를 분단시키는 동시에 이렇게 했죠. 남부는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920년에 국사 교육 지침을 보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북부만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든 교과서에서 단군조선, 고조선을 얘기할 때 한반도 북부만 얘기하고 있어요. 남쪽은 진이 있었다. 이 진이 사만이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그때와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 역사를 갖다 지키려고 여기 보시면 일제시대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이 단군조선을 다룬 책들이 대동역사, 대동역사랑 대동청사, 조선상고문화사, 환단국기, 단조사고, 신단실기, 동사연표, 국사, 배달조역사, 조선사략, 대동사강, 조선역사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아마 잘 모르셨을 건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47분의 단군이 초대 단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어있는 그 부분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제시대에 다 밝혀져요. 자, 보시면은 17세기에 규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딱 들어가서 1911년에 환단고기를 보면 47대 단군이 있습니다. 23년에 조선사략, 24년에 환단세가, 24년에 정보대방, 29년에 대동사가, 30년에 세종춘추, 조선역사 조선세가고, 김해김씨의 문헌보, 단기고사 대동요라, 단기고사부터는 해방 이후죠. 그 이전에 벌써 10개의 책이 47대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고선 선생은 49대 단군인데 이건 뭐냐면 초대 단군 왕급 이전에 할아버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7대 단군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인명사전이 있어요. 1924년에 전고대방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전고대방을 보시면 단군이라는 인물은 뭐냐? 전세 4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7명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통치했고 2096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를 강탈해가고 분석하고 다 수십만 권을 갖다가 가져가니까 지켜야 되겠다. 한 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걸 지키면서 그걸 자신이 또 써내려가고 한 책들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양심적인 사람이 있죠. 조선사 편수에서 이랬지만 조선세가보라는 걸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회를 하면서 내가 조선사 편수에서 활동하고 보니까 단군을 다 신하로 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낙담해서 거기에 일했던 것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낙향을 해가지고 조선세가보라는 것을 적었는데 여기 보면 47대 단군을 적어놨습니다. 이 환단고기와 똑같은 거죠. 47대 단군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대동요랑 뭐 이런 것도 47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는 전부 단군, 그죠? 안창호 선생, 종교와 상관없이 안창호 선생은 5절까지 지었어요. 단군을 칭송하는.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왕조의 성덕 거룩하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더불어서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희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해 대종교인들에게는 보급용 단군 영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수첩처럼 안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과서 2021년의 교과서를 보면 단군 영정을 빼버렸어요. 단군 영정에 사진이 있는 건 전부 다 빼버렸어요. 지침에 의하면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없습니다. 전부 단군 영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홍익인간 사라졌어요. 홍익인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군영정, 홍익인간 사라지고 또 하나 사진 뭐냐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사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 단군의 흔적을 지워라 이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을 부정하는 일부 역사학자와 이게 일부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학계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보인다. 우장문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가 역사운동을 이렇게 역사반복운동을 쭉 했다는 내용이고요. 대종교에서 이제 단군교가 갈려져 나가고 그래서 1910년 8월에 대종교로 이렇게 개청이 되면서 대종교는 단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역사 광복 운동과 그리고 실제로 무장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부 이제 대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고 국로운정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2대 김교원 선생도 역사책을 썼죠. 신단실기 신단민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장항쟁에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신규식 이동용 선생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선생은 아까 봤고 이동용 선생도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업의 계곡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초들로 세웠던 신규식 선생이 있습니다. 세 번을 자살을 하신 분이에요. 결국엔 마지막에도 자살을 해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이분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단군, 우리의 역사입니다.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총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문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문헌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국사에서 찾아야 된다, 슬프다. 근데 우리 역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 슬프다. 단군사 뭐 여기 보면 신지 무슨 역사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표은천사 이런 책들 이름만 남아있고 이 책들을 얻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들이 전부 언제 있었냐면 조선시대 세조에서 성종 3대 동안에 고유사서 수거령이 내려집니다. 50년 동안에요. 수거령이 내려져서 삼성밀기 수거해라, 표훈, 조대기 대변서를 다 수거해라 라고 했는데 이 수거한 책들이 모아져서 이 책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한단곡입니다. 그래서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이 책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예, 한 권의 책이 남아있는 게 환단곡이죠. 그 환단곡을 통해서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들이 지키고자 했고 찾으려고 했고 역사를 남기려고 이렇게 분투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온전히 밝혀주는 책이 바로 1911년에 계현 선생이 편찬을 해서 모든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30권을 남겨놨다. 그리고 계현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유립 선생을 통해서 1979년에 환단곡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역사가 온전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지금 역사학계는 매도하거나 뭐 위서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단군 조선의 47대 단군 그리고 1565년에 18대 환웅 그리고 그 이전에 환국의 또 7세 환운의 그 7000년의 아니 그 9000년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거는 많지만 쭉 넘어가서 마무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학회가 있었고요. 바로 환단곡기를 편찬한 단학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쭉 그런 역사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고요.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 일제시대의 역사가 왜곡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교과서의 현실 또는 박물관의 현실 또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의 어떤 현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은 찾았지만은 아직 역사와 문화를 완벽히 회복했느냐 회복했는가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덜도 덜도 아닌 구한말 딱 그 상황이다. 정신은 이미 넘어갔고 남은 것은 영토뿐이다. 그나마 100년 전에는 대감 박은식, 석주 이상용,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이 우리 역사를 지켰지만 지금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역사는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다. 그들이 파묻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파내야 한다. 그리고 이시영 선생은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러시아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런 어떤 우리 문헌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사랑에서 앞서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공부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찾았던 그 환국의 역사, 배달의 역사, 단군조선의 역사를 깊이 알아야 되고 천부경을 암송했잖아요. 이 천부경 3.1신고의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원전 이것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 역사의 광복군이 함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